양질의 이런 토큰들이 상장될 수 있는 독립된 구조를 갖고 있는 분권형 공정거래소라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차이입니다. 세계 최초죠. 두 번째는 이제 상품의 영역인데, 상품의 영역도 그동안 이제 듬성듬성 가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던 가상거래 일변도의 거래소인데, 저희는 협력기관의 베이스에 디지털 상품거래소라는 겁니다. 이건 굉장히 큰 의미인데요.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의 핵심은 현물에 있는 또 이 모든 것을 디지털 증표화, 즉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보면 디지털 등기부등본화가 됐다는 것을 위변조가 불가능한 건데, 그렇기 때문에 현물에 있는 여러 가지 와인, 쌀, 금, 기타 등등에 대한 모든 것을 내 가치를 디지털에 반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.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맞아서 한 달 만에 방향을 다시 다 이제 잡아주셨는데요. 작년부터도 이제 부산 거래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, 여러 가지 이제 테라루나 사태라든지, 그 다음에 그 규제가 아직 확립되지 않고 불명확한 부분들,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부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, 조금 외부와의 소통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. 규정에 대한, 법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. 얼마 전에도 백현영 의원실장과 김정일 의원실장과 많이 소관 상무님 소통하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, 그리고 또 법에는 설립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허품만 가지고 조치한다고 뭐 신고수기 이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조정을 주변에서 조치한 걸로 하겠습니다. 이제 법이 다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적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는